이 팀의 창단 첫 드래프트 선수인데 이 팀에 좀 새로운 기록 같은 거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욕심을 성공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앞으로도 히어로즈의 기록들을 세울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런 홈런이 나서 좀 기쁜데요. 홈런에 대해서 과정이 좀 중요한 건데 혜성이가 좀 살아나가고 정우가 또 살아나가다 보니까 1-3루 찬스가 좀 자주 왔었거든요. 최악은 병살이지만 외야 플라이를 칠 수 있는 자신감도 조금 있었고 얕은 플라이를 치더라도 워낙 혜성이가 빠르기 때문에 외야 플라이 친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쳤는데 홈런에 대해서 좀 좋았고요. 정우가 이렇게 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혜성이라 그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기사 보고 알았어요. 그 세 번째 타석까지 결과가 좋아가지고 네 번째 타석에도 집중해서 치려고 한 게 결과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초반에는 다리도 들고 칠 때도 있고 안 들고 칠 때도 있어가지고 칠 때 어떻게 치는 게 맞나 좀 확신 같은 게 좀 생겨서 타석에서 반응이나 이런 게 좀 괜찮아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제 계속 잘 맞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자 있을 때 좀 더 신경 써서 치는 것 같아요. 팀 첫 기록인지 몰랐는데 팀의 첫 기록에 일조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. 2군에 있을 때 김태환 코치님께서 초심을 잃지 말라고 문구를 보면서 항상 마음 다잡으라고 선물로 주셔가지고 야구 그만둘 때까지 문구로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축하 전화도 많이 받고 부모님도 이제 잘했고 내일 또 새로운 경기가 있으니까 또 오늘 잘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다 모든 선배님들이 축하한다고 많은 응원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선배님들 공이 되게 큰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? 네. 총 사이클링 홈런 처음. 네네네. 뭐 사이클링 홈런. 통역. 간단하게. 안 돼. 내 마음속에 1번 포수라서 통역. 하면 안 돼. 1번 포수라서 안 된다고. 열심히 나왔나네. 운동해야 된다 이거 열심히 하고. 열심히 해.